김진구 사망, 화가 나는 한심한 반응들. 배우 김진구를 모를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해당 배우의 이름이 김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신들의 말도 안 되는 악성, 댓글에 동의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김진구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이지만 내가 유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진심으로 악플러들이 댓글을 보고 있으면 모조리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질 않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다. 유치원생 정도의 지능만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의 죽음이 얼마나 슬프게 다가오는지 느낄 수 있다. 하물며 가족이 느끼는 그 슬픔은 차마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배우 김진구가 누군지 모르겠다며 무명론을 제기하고 나아가 인격 모독하는 이들은 도대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까? 진짜 한번 만나서 뭐하고 사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논리는 무명론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우 김진구는 지난 4월 6일 함부로 애틋하게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포항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한다. 악플러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말이다. 그들은 한 달 동안 보도가 안 될 정도면 언론이 판단하기에도 기사를 쓸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누군지 모르는 이인이 언론이 보기에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악플러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모두가 김진구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할 마음은 없다? 이 세상의 연예인이 몇 명인데 모두를 안다는 건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모르면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마냥 넘어가면 될 일이다. 조금이라도 안다면? 댓글을 달고 싶다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도의 반응만 보이면 된다. 네티즌들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걸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아니, 막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 댓글을 작성하는 이가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누군가의 죽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누군지 알면 명복을 빌면 되고 모르면 그냥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넘어가면 된다. 당신들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유가족이 보기에는 엄청난 상처다. 다른 건 몰라도 누군가의 죽음 소식에는 제발 악플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악플을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제발 부탁이니 최소한 죽음 관련해서는 명복을 빈다 정도의 반응만 보였으면 한다. 그 이상 하는 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